아, 그런데 MBP가 구체적으로 뼈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 건가요? 이 MBP는 뼈를 생성하는 조골세포의 증식을 돕고 아,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의 그걸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. 네. 이 우리 몸의 기둥인 이 뼈는 오래 지나가잖아요. 이게 뼈가 굳어있는 게 살아있어서 한쪽에서는 계속 파괴되고 한쪽에서는 계속 새로운 뼈가 생겨서 그 균형이 맞는 살아있는 조직이에요. 보통 일반적인 건강한 성인 기준으로 1년에 약 10에서 30% 정도 뼈 교체가 나타나거든요. 즉 10년 전에 내 뼈는 지금 내 몸에 남아있지 않아요. 아~ 10년에 걸쳐서 전신의 뼈가 교체된다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. 전 뭐 나이가 들수록 뼈가 오래돼서 그냥 삭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. 근데 그게 아니고 계속 뼈가 서로 만들어진다는 거네. 맞습니다. 우리 뼈는요, 조골세포, 팔골세포가 이렇게 균형을 적절하게 이렇게 이루어져서 기능이 잘 유지가 돼야 되는데 문제는요, 30세 이후로부터 뼈를 생성하는 그 조골세포 있잖아요. 그거보다 뼈를 막 이렇게 파괴하는 이 팔골세포의 활동성이 훨씬 높아지죠. 그렇게 되면 팔골세포와 조골세포 간의 균형이 막 깨지면서 뼈에 텅 비게 되는 이런 골다공증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. 예. 자, 파골세포와 조골세포. 네. 이 양세포의 균형이 깨지면 어떻게 되는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네. 저희 막내딸하고 하는 게임판을 한번 갖고 와봤어요. 흰색 퍼즐 있죠? 네. 흰색은 뼈를 생성하는 조골세포라고 하고 파란색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. 네. 딱 봐도 여기는 균형이 좀 이루어져 있죠? 네. 근데 여기는 어떻죠? 파골세포가 더 많네요. 네. 자, 이런 상태에서 충격을 한번 가해볼게요. 정말 이게 뼈라고 가정하면 웬만한 충격에도 네. 견딜 수 있겠네요. 그런데 네, 네. 자, 어머, 야, 바로 깨지네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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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다공증. 아니 근데 선생님 정말 뼈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? 그럼요. 보여드린 것처럼 이 뼈가 파괴된 곳에 새로운 뼈가 채워지지 않는 상태가 되면 작은 충격에도 우르르 무너지게 돼. 그러니까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와 뼈를 생성하는 조골세포의 균형이 깨지면 새로운 뼈가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네요. 네, 맞습니다. 이 새로운 뼈가 이렇게 아까 보신 것처럼 헝하니 구멍이 나고 네. 채워지지가 않았죠. 텅 비는 건 진짜 시간 문제가 되는 네. 거죠. 그런데 이때요, 바로 이 MBP가 조골세포와 파골세포가 균형을 이루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. 네. 실제로 이 성인 여성들 대상으로 이 MBP를 6개월간 섭취를 시켜 보았더니요, 뼈 형성 지표가 이제 증가한 반면에 이 파괴를 나타내는 그런 지표들은 모두 감소해서 결국 골 밀도가 증가하는데 도움을 줬다라고 합니다. 뿐만 아니라 평균 50세 이상의 완경기 여성을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 결과가 있습니다. MBP를 섭취하지 않은 대조군의 이 요추, 허리뼈의 골밀도는 0.66% 감소한 반면에 MBP를 6개월 동안 섭취한 그룹의 요추 골밀도는 1.21% 증가했다고 하고요. 또 이 뼈 파괴 지표 또한 억제됐다고 합니다. 네네. 저도 그렇고 뭐 제 주변에 이제 갱년기가 온 여성들을 네. 보게 되면은 다들 그렇게 이제 뼈가 골절되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. 많죠. 맞아요, 맞아요. 오늘 정말 제대로 배워가니까 이 주변에 제가 이 MBP를 좀 더 많이 추천을 해야 되겠어요. 네. 예, 예.